지난주에 가지치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가지치기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더 많은 가지가 더 생겼나요? 오늘은 뿌리 깊은 신앙 설교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뿌리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첫째 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어느 누구에게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씨앗 복음을 뿌려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땅이 어떠한 상태인가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는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 배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생활의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썩은 가지들이 나무에 남아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영양분이 분산되듯이 우리의 삶도 걱정, 바쁨, 물질주의, 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쓴뿌리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지치기의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가지치기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추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1월 1일인 줄 알았는데 벌써 11월, 조금씩 2025년도가 돼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또 축복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원래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농작물 수확을 마친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해 시작된 전통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수확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추수감사절이 앞으로 2주 남았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요.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년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 저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감사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를 나누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감사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조그만 것들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할수 없는 만큼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하지만 우리들은 가끔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없는 거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해요.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겐 은혜이고 또 믿음이에요. 아무나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없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불평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큰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미국 크리스찬 찬양인데 제목이 백만 개의 작은 기적들이에요. Million Little Miracle. Elevation Worship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노래인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찬양을 듣게 됐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한번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모든 삶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약간 에코가 있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좀 에코가 좀 있죠? 예, 네. 에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으실 때 귀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든 삶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방법을 물으셔도 다 대답하기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이 다 설명될 수 없거든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어요. 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물론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상처를 통해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난 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매일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요. 나의 삶은 수많은 작은, 아주 작은 기적들로 가득해요. 한번 당신이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 우리는 결코 다 셀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드시죠. 하나님, 당신이 여신 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어요. 당신이 내게 이루신 일을 나는 절대 망각하지 않길 바래요. 나는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난 당신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 안에서 살고 싶어요. 당신이 내게 이루신 일을 나는 절대 망각하지 않길 바래요. 이것은 절대 우연도 운도 아니에요. 난 분명히 압니다. 이 기적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요. 저는 이 은혜를, 이 기적을 셀 수조차 없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이것을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찍으시면은 Million Little Miracle 찍으시면은 아마 한국말로도 자막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조금 번역을 해서 이거랑 똑같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은혜가 돼요. 운전을 하고 다 가는데 그래서 1, 2, 3, 4 하면서 이렇게 다 와요. 그거에 가슴을 너무 터치라는 것 같아요. 와, 정말 하나 조그마한 것들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축복. 우리 모두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 그 외에 감사의 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편지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장 목사님께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이거 이제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잊어버리시면 또 다 이렇게 저기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추수감사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또 그 드릴 때에 한번 여러분들이 식구끼리 또 혼자 또 만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쓰세요. 한번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1년에 한번 정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한 시간 정도.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막 계속 2시간, 3시간 그럼 더 좋겠죠. 그래도 1시간이라도 365일에 1시간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잘되고 축복받은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강대상을 요 밑에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만이라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리는 믿음의 그 씨앗, 사랑과 섬김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씨앗이 마음속에서,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추수의 신앙은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그냥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자세, 또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루어 주실 것 같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씨앗을 뿌린 농부는 단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밭을 돌아보며 열심히 일해요. 풍성한 수확의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일을 해요.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매일 물을 주고 가꾸세요. 우리가 낙오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날 때에 탕자의 비유처럼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99마리의 양처럼 한 마리가 그것을 떠났을 때에 그 한 마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들이 백배의 결실을 맺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때엔 이루어져요. 제가 내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또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인내를 체험할 수 있고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는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어요.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그래요. 이것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에 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 이것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정직하게 나타나는 의미예요. 이 속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 농부나 정원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거둬요. 사과를 심는데 배를 거두진 않아요. 딸기 모종을 심으면 딸기를 거둬요. 우리가 만약 악과 죄를 우리 삶에 심으면, 미움을 심으면 결국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심고 기쁨을 심을 때 또 그러한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거두고자 한다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심어야 돼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는 기꺼이 심어야 돼요. 비록 쉽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지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우리의 행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 지치기 쉬워요. 교회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을 가지고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목회도 그래요. 설교하는 것도 그래요. 설교를 위해서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샤워할 때도 생각을 해요. 계속 묵상을 해요. 샤워할 때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그런데 막 준비를 해서 준비해서 딱 어떤 때는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멋진 설교 나온다 이제. 어? 다 쓰러져 이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자신 있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해요. 뭔가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제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바꿔서 계속해서 끝나고 나도 또 아쉬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께 의지해요. 주님,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저는 그냥 하나의 도구잖아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어떤 땐 제가 만족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건강한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건강한 것을 심어야 돼요. 이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들은 신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선한 열매와 썩은 열매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열매는 단순한 식물이 아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명확히 드러나요. 신선한 열매는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어 사람들을 끌지만 썩은 열매는 냄새가 나고 그 누구도 그 열매를 원치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요. 그렇다면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지만 힘들어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기도하게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단순한 의무가 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기쁨의 여정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 끝날 때까지 그 과정이 계속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어요. 쉬운 성경이 이 구절을 더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옆에서 돕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냥 조그만한 방에 가두어 두게 되면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씨앗을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협력을 통해 성장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동력으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단계에 계시나요? 한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복음이 마음에 막 심겨져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기쁨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계시나요? 혹시 신앙 성장의 시기에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와 섬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성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가지치기의 시기를 지나고 계시나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정말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실까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고 여정이에요. 어떠한 과정에 처해 있던 간에 실망하거나 또는 교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여정을 다 아세요. 그 과정에서 겪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도 다 알고 계세요. 상처도 알고 계세요. 기쁨뿐만이 아니라 시련과 아픔, 모든 삶의 경험은 그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 설교 시리즈는 오늘로 끝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